그러면은 이제 아이비 영어 수업에 대해서 좀 아이비 영어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직 아이비 전 학년인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위한 좀 준비 과정 수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아이비 영어 과목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보통 아이비 잉글리시는 literature하고 language and literature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literature는 딱 그 소설, 시, 연극 등 문학 작품 그러니까 fiction만 공부하고 이제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는 그 fiction 작품들 플러스 기사, 블로그, 광고 등 non-fiction 글들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는 DP1에서는 non-fiction하고 DP2에서 fiction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paper 1은 non-fiction 글을 분석하고 paper 2는 fiction,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소설에 대해서 에세이를 씁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문학 작품 두 과목에서 공부하는 문학 작품의 차이는 의외로 좀 적은 편인 게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도 웬만해서는 뭐 셰익스피어도 하고 좀 상당히 난이도 있는 작품들을 공부해서 그 부분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language and literature가 갖는 장점은 일단 그 written task, 그래서 글로 쓰는 그 에세이를 좀 더 유동적으로 작성 가능한 게 굳이 이게 분석하는 에세이가 아닌 좀 더 창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논픽션이랑 픽션이 사실 분석하는 방법이나 그 에세이를 쓰는 그 글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방법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고 좀 글을 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달라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퍼 2나 IOC는 둘이 동일하고요. 근데 어차피 대부분의 학교들은 특히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 이게 language and literature랑 literature 간의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어차피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language and literature를 수강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LSL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HL 커리큘럼이 책을 보통 책을 두 권 더 읽고 written task를 한 편 더 작성합니다. 근데 이 이외에는 사실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수업 내용의 차이는 별로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IB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HL은 그 두 편의 지문을 비교 분석하는 반면 SL 같은 경우는 딱 한 편의 지문만 분석하고 페이퍼 2 같은 경우는 이제 HL은 학교에서 책을 세 권을 읽었기 때문에 그 세 권 중에 두 권을 골라서 이제 비교 분석하는 반면에 SL은 딱 그 두 권만 읽었기 때문에 그냥 뭐 선택지 없이 그 두 권으로 페이퍼 2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에 비해서 HL, SL 차이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새롭게 배우는 지식이나 그러니까 HL에서 새롭게 배우는 지식이나 새롭게 배우는 공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두 권 더 읽는 것 빼고는 큰 차이는 없어서 오히려 그 이과 HL 과목들이 어려움은 뭐 학생들에게는 문과 쪽으로 가려는 학생들에게는 영어 HL이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HL에서 조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 그 HL 페이퍼 1인데 이게 두 편의 지문을 비교 분석하는 게 사실 그냥 한 편 분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이 에세이 구조가 달라져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한데 어차피 이제 predicted grade로 그 예상 점수로 대학교 원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IB 시험 점수의 그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른 수학이나 과학에서 HL을 선택하기가 좀 꺼려진다 하면은 그 영어 HL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이미 IB를 시작한 학생들은 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영어가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워해요 많이 많은 한국 학생들이 아무리 이게 영어를
말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나 영어에 익숙하다고 하고 익숙하거나 아니면 뭐 유학 생활 유학 경험이 있다고 해도 IB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학교 수업의 한계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은 한 명이고 뭐 학생은 여러 명이다 보니까 개인에 맞춘 뭐 피드백을 드리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는 그다음에 또 많은 그 영어 수업들 특히 이제 뭐 외국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뭐 지지가 아니라 좀 토론 위주 특히 뭐 소설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소설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학교 수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그 뭐 수업은 잘 따라가더라도 막상 에세이를 쓰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IB 영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실력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좀 예습 선행하는 게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 요즘에는 뭐 기출 시험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학생들도 많이들 잘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기출 시험을 찾아서 뭐 예습하려고 해도 피드백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사실 무용지물인 게 영어입니다. 이게 다른 뭐 수학같이 이게 답안지가 딱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IB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능력들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학교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찝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큰 좀 어려운 점은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는 점이 이제 영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아까 그 영어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 글쓰기, 그러니까 문법, 의미